네, 정상가에 분양받은 입주민과 미분양으로 할인 분양받아 들어온 입주민 간의 갈등이 점입 가격입니다. 기존 주민이 할인 분양자의 이삿짐 차량을 막겠다라며 길에 드러누웠습니다. 공국진 기자입니다. 남성 두 명이 아파트 정문 입구에 누워 이삿짐 차량을 막고 있습니다. 경찰이 남성을 번쩍 들어 옮기려 하자 격렬히 저항합니다. 들어누웠던 남성 한 명은 결국 탈진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. 입주민과 상의 없이 건설사가 5천만 원 넘게 할인 분양을 하자 할인을 받은 세대의 이사를 기존 입주자들이 막아선 겁니다. 진짜 분통하고 속 타는 마음으로 막았습니다. 8천, 9천, 1억이 넘는 가격에 판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6시간가량 입주민들의 시위는 이어졌습니다. 이 아파트는 지난해 할인 분양 입주자들에게 주차요금 50배,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받겠다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. 1114세대 중 190여 세대가 미분양되자 두 차례에 걸쳐 할인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. 들어온 입주민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? 우리 입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미분양은 60여 채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건설사는 할인 분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기존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